이렇게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이나 목표, 소망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올해 시작과 함께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이재경 기자가 도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년 동안 카네이션을 키워온 김종진 씨는 올해 리시안셔스라는 새로운 꽃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수입산 카네이션이 늘면서 제값을 못 받는 데다 경기도 어렵기 때문인데 올해는 조금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열악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 모두 다 농사꾼들이 다 돈 좀 벌어가지고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최근 순두부 퓨전 메뉴와 솥밥을 선보인 이봉진 씨. 경기는 어렵지만 고객들에게 합리적 가격과 건강한 맛으로 승부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힙니다. 본점 이 가게 하나를 비롯해서 2024년도에는 세계의 지경을 한번 세워보는 게 저희 제일 큰 꿈이자 바람인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푸른 용이 하늘을 날듯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 모두 같습니다. 올해는 재도약의 해로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을 하는 업으로서 매출이 10억 이상 향상되었으면 좋겠으면 그리고 우리 내서 기업인들의 무궁한 발전이 더욱더 있기를.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태권도 꿈나무는 오늘도 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1등 해가지고 경남 대표로 소년체전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취업 꿈을 이루고자 청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자격증도 딸 거고 이번 방학에는 전공 공부를 좀 해가지고 취업에 유리하도록 학점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는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도 있습니다. 병이 다 났으면 그게 바라는 게 있겠네. 아들이 몸 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지. 2024년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